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1월 2일 장중 스팟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2.12% 상승, 코스닥 3.18% 상승 중입니다. 닥터K 연날 이날 엄봉 떨어지는 이 대박 엄봉 떨어지는 날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 그리고 올라갑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나 기분 썩 좋지는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플러스 죄송합니다. 전환된 것 같은데 시장 상승폭에 대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환한다 그랬어요. 밑에 처져 있는 애들 외국인들 외국인이 아마 공매도 때린 거 쇼커블링 환매수하면서 이제 이쪽 올라오는 것 같은데 주도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주도주가 안 갈 수가 없고 외국인의 선물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바닥 퍼펙트하게 잡아냈다. 전날 잡아냈다. 전날 그 다음날 올라갈 것 같다고. 그리고 30%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날 바로 100% 다 확충했습니다. 결과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이 2060 여기를 안 깨고 지속적으로 가야 좋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73 안 깨고 지속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끝나야만 추가 상승 가능하다. 홀딩입니다. 왜 홀딩이냐? 외국인이 그동안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들어오면 그냥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락하던 이 추세에서 짧게 짧게 하던 그 매매에서 지금은 홀딩할 거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프로그램 매수 2,75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떨어져요. 그죠? 2,750억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자, 125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0.23 좀 더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베이시스 0.23. 자, 큰 전광판 보면 벌겋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벌겋다. 자, 낙폭 과대했던 건설주 남북경협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도 낙폭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조선 자 철강 자동차는 좀 약세고 통신 좀 약세에요 오늘. 자, LGU 플러스 우리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전환 직전입니다. 자, 우리 병희님은 SK텔레콤 가지고 있다는데 나중에 좀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외국계 소폭이라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그렇게 힘들게 놓고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지할 수 있다는 확신 있었어요. 일단 반등 시도 놓습니다. 다시 21만 인근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LGU 플러스 땡기고 올라가면 위로 위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아래 꼬리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지지. 자, 아침에 그랬어요. 15,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로 여기 진다. 최근에 한 둘 셋 넷 5개월 정도 매수하려 했던 외국인의 평균 단가 정도이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손실 구간이고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장낸 거 아닐 것 같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유플러스 한 김에 SK텔레콤 얼마에 샀는데 빨리 올려놓아 보십시오. 자, NC소프트 자, 안 던진다 그랬어요. 안 던지니까 올라가죠. 일단 올라갑니다. 외국계 소폭매도 상관없어요.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45만까지 여러분들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그죠?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어저께 NC소프트 던질까요? 제가 던지라 했습니까? NO!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외국계 쭉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쇼핑 좀 하셨어요? GS홈쇼핑 가서 속옷이라도 하나씩 샀습니까?
방송은 홈쇼핑은 GS 홈쇼핑 보셔야 돼. 딴 거 보면 안 돼. 가지고 계신 분들은. GS 홈쇼핑 오늘 실적 발표한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 자, 누가 실적 발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와요. 뉴스. 자, 네이버로 한번 누가 검색해 주세요. 병희님이 검색해 주세요. 저는 27만 5천원. 27만 5천원. SK텔레콤 어디 갔냐? 27만 5천원이면 좀 높게 잡았는데? 여기서 잡든지, 아니면 여기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버리면 위에 헤딩하는 자리인데, 그죠? 매수 포인트 좀 별로였는데? 2만원 빠지면 10% 가까이, 지금 10%는 아니고 한 8%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 좀 지켜보세요. 아마 이것도 통신주, LGU 플러스 다음으로 괜찮으니까 낙폭이 있습니다. 그죠? 자, 닥터K가 U 플러스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추세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아래꼬리라도 땡기는데 지금 SK텔레콤은 지금 밑으로 계속 좀 처지네요. 그죠? 그죠? 잘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반등시 매도. 병희님 풀빵이에요. 혹시 또 이거 SK텔레콤 됐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을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하고 무슨 억까심정이 있습니까? 우리 채팅방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올라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매도 타이밍 무시하지 말자가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빠질 땐 연락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올라가면 항상 보면 셀트리온 좀 올라가면 싫어요. 막 달려요. 웃겨서 이제 말이 안 나와. 자, 24만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그 앞에 23만 5천원도 저항입니다. 그 위에 또 저항 많아요. 많아. 그죠? 여기 또 저항. 24만 5천원도 저항이고 25만원도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 저항대를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그것을 잘 체크하셔라. 여기 전고점 있는 거 하니까 또 힘없이 막 밀리죠. 24만대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 안 깨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60일선 안 깨고 가는 게 중요해요. 깨더라도 23만은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일, 전전일은 외국계 매수 잡혔네요. 근데 기간이 많이 던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노베이션하고 텔레콤하고 두 개 들고 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인 68,000원 인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등시 자 여기 75,000원권 20일 저항권을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 자, 조건 말씀드립니다. 반등은 강하게, 그 다음에 조정은 약하게, 그것이 선결 조건이에요.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뭐라고요?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이렇게 약하게 그러면서 저항권에서도 가볍게 밀리고 그 다음에 강하게 돌파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항에서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진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주가의 흐름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도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인근들 다 깨는지 여부, 그리고 반등은 강하게 저항은 약하게 나온지 여부만 체크하십시오. 실적 발표 뉴스 없다. 야, 그거 좀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죠?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즉각 대응을 못하게 호가가 너무 얇아서 그래 지금. 자, 가지고 계신 분들 몇 주 가지고 있다 좀 남겨보세요. 이게 지금 호가가 지금
대놓는 게 37, 35 이런데 내가 GS홈쇼핑 가지고 있다면 몇 주 들고 있다. 주수 좀 올려보십시오. 그래야 가늠이 가능해요. 손절했다. 그런 뜻이겠죠. 아, 좀 기다렸습니다. 19만 깨면 손절하려고요. 19만 밑으로. 평소보다 손절폭이 좀 크죠. 시장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시장이 약세 장이긴 하나 반등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반등 놓을 때 끊고 놓을 겁니다. 브루스권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브루스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16주. 다른 분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세율 몇 주 올려보세요. 어쨌든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한 방에 다 때리지 마세요. 위에 대놓지도 말고 살살살살 던져야 돼요. 19만 6천원에? 오늘 샀단 말이에요. 올라타는 거 보고. 열광님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하시니까 뭐 그죠? 근데 이런 약세하지 마세요. 약세하지 말고 딴 거 좋은 거 했었어야 돼. 별로 잘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샀다면 딴 거 강한 놈 해야 돼. 강한 놈. 우린 들고 있으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18주. 아 미치겠다. 형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따라 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대놓지도 말고. 아 어기누님이 좀 들고 있을 건데 잠깐만 몇 주 들고 있는 거 봐야 되겠다. 물타기 했다. 어기누님 포트를 봐야 되는데 어기누님 좀 들고 있을 거거든. 어기 누님 안 계세요? 잠깐만 돈을 지워놔가지고 잠깐만. 계산 안 나와. 대충 알겠어요. 얼마 산지 알겠습니다. 얼마 산지 알았어요. 잠깐만요. 240주 정도 샀죠. 242주. 그럼 살살 파세요. 한 방에 다 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뭐 빨간불 다 들어오고는 있는데 GS 홈쇼핑하고 좀 올라줘야 돼요. SK 이노베이션 약간 마이너스로 알고 있고 NC소프트 브러스고 한 5%대 브러스인 것 같고 U플러스 뭐 그만그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시장이 막 날아가는데 별로 브러스 안 나고 있으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안 벌려져가지고 기분 안 좋고 저는 맞추긴 신나게 다 맞았는데 포트폴리오가 안 올라가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올라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분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매수세 연일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기관만 같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좀 그렇고 선물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조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상징후입니다. 1년 반 정도
1년 8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이런 선물 포지션 좀 잘 못 봤어요. 무슨 포지션? 외국인이 파는데도 주식이 안 빠지는 경우 잘 못 봤다고요. 그것이 앞에 상황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수가 막 빠지는데 선물을 계속 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수 올라가는데 팔아먹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미리 선침에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락할 때 실컷 매도 때려놓은 거 걷어들인 거 하나, 내지는 신규인데 이거 보면 포지션 이상하다고요. 이게 3개월 동안의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3개월 동안의 포지션인데 9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죠? 9, 10, 11 3개월은 아닙니다만 그죠? 저번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지수가 막 빠져요. 그죠? 여기 임금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하고 똑같죠. 여기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기관은 매도 때리고 외국인 샀어. 그죠? 하락하는데 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때려요. 올라오는데 그럼 누가 수익입니까? 외국인이 수익입니다. 그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를 때렸어요. 그런데 외국인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할 때. 그러면 저점에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3만 계약 돼요. 그러면서 지수 올라와요. 그럼 팔면 뭡니까? 얘들 저점 매수한 거 팔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로 지금 장사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상징후다. 그것이. 그리고 외국인들 현물로 들어오고 있다. 그죠? 현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현재. 그러나 핵심 주도주 위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밑에 낙폭 심한 종목들 쇼커버링 물량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십시오. 이해되시면 무슨 상황인지. 지금 주도주급이 잘 가지 않습니다. 주도주급이 잘 가지 않고 낙폭 심했던 종목들이 낙폭 과대에 의해서 반등 매수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매수세를 같이 매수 동참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외국인이 공매도 때렸던 거 쇼커버링 하는 환매수에서 틀고 나오는 그런 물량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유플러스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유플러스 괜찮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안 깨잖아요. 이런 분석이 여러분들 좀 되면 좋아요. 외국인들 평균 단가 산정법이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15,000원대가 자기들 단가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우 선수가 있으면 그런 거 딱 분석해 주는데, 네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우야 어딨냐, 바쁘냐, 보고 싶다 지우야. 또 신나게 출장 다니고 있냐? 보고 싶다. 오늘은 양이도 신나게 바쁜 것 같아. 자, 그렇게 분석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매도 수요커버링 했는 건지 아니면 신규 매수가 들어온지 물론 자료가 있긴 한데 모릅니다. 분석을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자, GS 홈쇼핑 여러분들 혹시 GS 홈쇼핑 주주 아니더라도 홈쇼핑은 GS를 좀 봐주십시오. GS 시청률이 올라가고 혹시 뭐 살 거 있으면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면 GS 홈쇼핑에서 좀 속옷이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치약 이런 거 좀 사주세요. 샴푸 이런 거 아시겠죠? 우리 GS에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야, 일단은 그죠? 실적 발표 오늘 예정돼 있는데 기관 외국인 그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반등하는 거 봤을 때는 현재는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안심 못하겠어 솔직히. 와, 너무 잡주처럼 움직여가지고 다음부터 코스닥 안 해 진짜. 원래 안 좋아하는데 저 혼자 기득기득.
세율이 혼자서 사무실에서 키득키득한다 이 뜻인가? 옆에 직원들한테 홈쇼핑은 GS 홈쇼핑을 좀 이용해달라 그래. 여러분들 다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 혹시 뭐 차이 안 나면 11번가 이런 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GS 홈쇼핑 좀 이용해주라. 팔고 나면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부 다.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선풍기 틀고 있었어요. 저는 뭐 더운 거못 참아요. 그냥 깝깝하고 이런 거. 좀 전에 껐습니다. 좀 추워지긴 추워지네. 근데 날씨 좋아요, 그죠? 내일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내일 여러분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수학여행 앞둔 소년 같아요. 소년소년해요, 제가. 마음만. 생긴 건안 그래요. 영웅이가 이야기했듯이 생긴 건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제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생겼으면 끝장났다니까. 벌써 저기 위에 앨범 한 5집, 6집도 냈을 겁니다, 아마. GS 시청률 올라가는지. 조금씩 올라간다. 아유. 이게 농담 비슷하지만, 정말 주주라면 그렇게 좀 해야 돼요. 우리 주주 아닙니까? 그죠? 저는 통신 LG U+ 맞아요. SK 아닙니다. LG 맞아요. 집에도 전부 LG예요. LG U+. 가족 결합까지 됐습니다. 혹시 하나 다음에 LG U+ 광고 붙여줄지. 키움은 좀 포기했습니다. 아, 키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워낙 오래 써서 바꾸긴 좀 그래요. 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일단, 전부 다 플러스 나기 1분 직전이에요. 그러면, 자, 병희님도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통신주도 돌았을 때 한번, 내 타임 이러면서, It's my turn! 이러면서 한번 딱 돌았으면, 본전까지는 어떨랑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스트레이트로 좀 빠져서 그렇지. 자, GS홈쇼핑만 좀 가면 좋은데, 나머지도 가주면 좋긴 한데, 여기 인근에 샀잖아, 그죠? 20만 4천원 맞나? 아까 20만 얼마라고 적어놨지? 20만 6천원. 여기 양봉 보고 샀는 것 같으니까, 그지? 얼마 빠졌어, 지금? 와, 만원 빠졌네. 만 원이니까 한5% 되는 거잖아.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 오기누님도 가지고 있고, 세유리도 갖고 있고, 열공님도 가지고 있는데 빠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자동 중심 물러 몰라. 랩 틀어놓고 막. 별거 없어요. 그 말만 반복합니다. 내 혼자 들을 거였기 때문에 내 매매 기법이거든. 자동 손절. 중심권 매매, 닥터케 이야기하는 중심권 매매, 이런 중심권 매매. 물타기 노. 떨어지는데 막 물타기 노. 몰로, 몰빵 노. 자동 중심, 물로, 몰로. 이래가지고 막 노래, 랩 만들어가지고 맨날 귀에 꽂고 다녔어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잘안 돼요, 그래도. 그래도 잘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비교적 잘해내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지우예요, 지우. 똑똑한 데다가 그걸 잘 해내니까 잘 하는 겁니다. 4개월 만에 뭐70% 버는 게 장난입니까?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지우야, 니 칭찬하고 있는데 어디 갔냐? 어?
바쁘냐? 보고 싶다, 지우야. 아유, 참, 미치겠다, 진짜. 우리 젊은 피들이 다 바빠가지고 아무도 없어. 아유. 여러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도 추세, 손 딱딱하고 있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추세선 끄는 거 공부해 볼까요? 좀 비따가네. 대략 이런 추세로 갈 거예요. 이 끄어도 되거든요. 그거는 별 의미 없고 현재. 그럼 여기 인근 24만원 인근 잘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중요해요. 깨고 내려오면 또 이게 저항받아요. 자,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여기가 저항받잖아, 그죠? 여기, 그죠? 넥라인, 허니 고고. 이제 이거는 알지. 허니 정도는 뭐, 야, 이 깨지면 안 된다 했어. 깨지니까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오고, 튕겨 내려왔는데 대박 올랐어. 이거는 자사주 매입 소식. 야, 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하락 추세를 대번 뛰어넘으면 좋다 안 좋다. 완방이 뛰어넘었잖아. 좋은 거예요. 그래, 추세 안을 혹 추세대 안으로 복귀 좋은 겁니다. 여기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야, 밑으로 손가락 꼽는 애들아. 그 정도는 알려줄게, 형이. 형이, 마음이 넓으니까, 자꾸 꼽지 마라. 그 대신에. 알려주잖아, 형이. 누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냐? 그래도 실려? 아이고, 찌질하기는. 무조건 안 좋다 그러냐? 타고 올라가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 좋을 땐 좋다. 안 좋을 땐안 좋다. 그게 좋은 거지. 무조건 좋다 하면 좋아, 그게? 바보지, 그게? 아이고. 아니 꼬꼬 아 웃겨 아 웃겨 커피 마십니까? 저도 마시고 있어요. 다음에 광주 놀러 가가지고 직접 내린 커피 한번 마셔야 될 텐데, 그죠? 아니 가림님 그 아이디 바꿔야지 헷갈린다니까. 내가 가림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아 진짜로. 야 이제 좋은 이름이 입에 탁 붙는 게 생각났어. 내가 가림이다로 바꿔주세요. 내일 저한 2시 인근에 도착은 할 텐데 근처에 할인마트 제가 섭외해 놨습니다. 거기서 뭐장좀 보고 이러면 2시에는 도착하기 힘들 것 같고 한 3시 이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된다. 그럼 나중에 하세요. 내가 가림이다.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하겠다. 1번. 하겠다. 1번. 그게 웃음 멋있네. 내가 가림이다. 멋있다고. 그러면, 가림님도 한 3시까지 봅시다, 우리. 좀 도와주면 좋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좀 해주면 좋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왔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할라 했더라? 내가 가립니다. 호텔 신라 저점 매수.
자, 저도 뭐 좋은 차 한다면 뭐 바닥 잡는 것도 하고 다할수 있죠. 근데 여름에 할 때는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손절 안 해내고 그다음에 추세 무너지는 거100%못 지켜보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팬님이야 나름대로 손절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으니까 할수 있겠지만 그래요. 호텔 신라 예전에 저자 지금 특징이 그래요. 장도 그렇고 밑으로 바닥 박박 기는 거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 맞아요. 이보세요. 바닥 연락이 빠진 거 올라오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연락이 빠진 거 올라오는 게 그죠? 연락이 빠진 거 올라오는 거. 근데 아쉬워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침 보여드렸죠? 자, 바닥인 것 같아서 장대양봉 서길래 좋다고 샀어.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쳐다봤어. 이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바닥 잡는 거 좋은데 위험해요. 바닥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안전하게 가는 게 우상향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겁납니까? 전 별로 겁안 나요, 솔직히. 딱 여기 딱 지지됐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 하기 힘든 자리인데 돌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긴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긴 잘안깰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관에 관심 있어, 기관이. 여기 임금부터 기관이 많이 사잖아요. 보이시죠? 두달 동안. 여기부터 기관이 늘어났어. 그럼 평균 단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평균 단가. 얘 됩니까? 20만 8천원. 여기 정도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치면 20만 8천이 평균 단가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한쪽에다 치면 손해예요 자기들 지금. 그러면 내비두겠습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한두 달 살랐고 두세 달 살랐고 이게 잘안 들어와요. 한번 사면 6개월씩 이렇게 사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지우야. 아유. 홍콩 간 다음에 출장으로 태국하고 좋겠다야. 내좀 데리고 가면 안 되냐? 홍콩에서 방송하고 싶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홍콩에서 지금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여기가 평균 단가로 보여요. 15,000원. 그죠? 여기 쫙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얘들이 보통 한번 사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사가요. 그죠? 그리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턴을 못 해냅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걸. 이해되십니까? 하락하던 걸 턴을 못 해낸다고요. 안 좋으면. 근데 턴을 강하게 하면서 주도주거든요. 그러면 주도주 한번 팍 무너질 때 들어가는 기법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죠? 지금 거의 보합권 아닙니까? 별로 손실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세일포트, 제가 왜 자꾸 세일포트 올려 하는가 하면 세일포트가 거의 지금 포트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세일과 LG 플러스 16,050원이잖아. 본전이에요, 본전. 올라가면 플러스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먹을 것 같아요? 잃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은데? 먹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 그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볼게요. 야, 호텔에 그냥 공짜로 좀 낑겨 자면 안 돼? 비행기 값은 내가 낼게. 아유. 아니면 같이 간 팀한테 내가 주식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비행기 값좀 같이 대주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봐봐. 똑똑하다고 주식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도 주식 못할 수 있어요. 이론하고 달라요.
방 하나씩 준다. 야, 지유한테만 잘 보내면 되네, 그러면. 야, 지유야, 재워줄래? 따라갈까? 일주일 째고 그냥 따라갈까, 방송? 일주일 제낄까, 방송? 아, 인터넷은 될 거잖아. 너는 볼일 보고 나는 호텔에 앉아가지고 방송하면 되지, 풀타임으로. 세율이 표준 포트입니다. 거의 다 수행했거든. 그래서 제가 세율 거 보는 겁니다. 거의 이제 부르스지. 세율 빨간 거 떴다 안 떴다? 빨간 거 떴을 것 같은데 이제. 몇만 원이라도 빨간 거 떴다 1번 세율. 하래요. 아, 미치겠어 진짜. 그래, 이거 20일까지는 갈수 있거든.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근데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락 구간이었어요. 지수가. 이해되십니까? 지수가 상승 구간 아니었다고 하락 구간이니까 막 흔들림 심한 거예요. 차익 실현 막 빨리 하려는 애들도 나오고. 근데 지금 반등 구간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홀딩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데서 뭐 홀딩 많이 하던가요? 잽싸게 끊어내고 나온 거 많았어요. 왜? 밑으로 팍팍 쳐지는데 빠질 거 보면 팍팍 끊고 나오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야 여기 한 받치고 여기 20일에 받치는데 미쳐가 붕붕붕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잡았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물이 이상하다 했지 않습니까? 선물. 아까 보여드렸죠? 지우야, 니못 들었으니까 이야기해준다. 너는 나의 대표 선수니까 이야기해줘야 된다. 이게 9월 10, 그러니까 14일, 만기일, 9월 만기일 이후부터 11월까지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그건데, 포지션인데, 그 이전에 잘 봐라. 외국인 포지션 따라 다 움직였다. 시장 여기까지. 그지? 시장이.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가고, 팔면 빠졌는데, 여기부터 이상해. 지수 빠지는데 외국인 샀어. 3만 계약 정도. 그치? 그럼 여기 저점 매수했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데 지수 딱 올라가면서 팔아 제낀다? 뭐야? 여기서 버는 거 팔아먹는 거야. 지우, 이해된다. 1번. 그런 거 눈치 깠어, 내가. 그러면서 저점이다 그랬어. 여기서. 여기서.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퍼펙트. 퍼펙트. 완전 저점, 완전 예측 성공. 존나래. 다음날 올라가겠다 그랬어. 다음날 올라간다 그랬어. 정확하게 올라갔어. 지금 4일째 올라가고 있어. 찔끔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 손가락 꼽냐? 아이고. 허니야, 한 번만 더 해줘라, 그거. 어? 똑띠 들으라고 한번더 날려주라. 아유. 누가 무료로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아이고. 누가 감히 무료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바닥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자신감 있게 털리면 무슨 쪽팔리게 그죠? 근데 저는 합니다. 털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죠? 잘안 틀렸어요 이때까지. 언니는 카드 누구 발급해 줘야 되는 모양이다. 아, 웃겨. 자, 월요일쯤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불을 뿜을 가능성 있어요. 그죠? 왜? 주도주 군이거든. 갈라면 갈 만한 애들만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못 올라서 그렇지. 뭐 엄청 대박 깨졌습니까? 그죠? 아니, 현이 잘 듣고 있는 거 내가 체크한 거지. 딴짓했지? 농담이고. 그래. 지우야, 그 말이야, 내가 하는 말. 응?
쇼 커버링 들어온 거 조금 이렇게 해놓고 진짜로 보낼 것 같으면 주도주 간다고 주도주. 걔들 그 단둘이 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외국인들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야 내가 볼때 밑에 쇼 커버링 시장 작살내는 거 그거 살짝 이제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선물도 적당하니 이제 해먹고 이제 진짜로 보내야 되겠다 싶은 주도주 보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켜본다. 현재까지는 크게 안 틀렸어. GS 홈쇼핑도 2%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 이것만 잘 빠져나오면 부럽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아, 내일 여러분들 보러 가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분으로 가야지. 그죠? 지금 기분으로 가면 별로예요. 기분 별로입니다. 잠시만요. 음악 한곡 듣고 계세요.
자, 시장 고점 더 치고 가요. 홀딩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시장 더 갈 것 같다고요. 자, 유플러스도 플러스 돌아섰고요. 이노베이션 우리 지우 선수가 갈 것 같다 그러네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시다. 지우야, 홈쇼핑 이거 지에서 홈쇼핑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알려줘봐. 나 잘 모르겠거든. 지에서 홈쇼핑 이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세율 라이브는 실시간 해주지. 그리고 강의도 한 10분 정도 맛보기 보여드릴 겁니다. 더 이상 안 보여드려. 온 사람들의 성의가 있지, 그죠? 실시간으로 한 10분, 한 20분 정도는. 20만 뚫으면 부흥 갈 것 같냐? 안 가면 책임질 수 있냐? 아유. 야, 그지? 딱 여기 뚫으면 추세 돌파거든. 가야 돼. 추석 부르는구만. 하니, 자, 추석 부르겠습니다. 하니, 네. 오기, 예. 그 다음에, 세율이, 세율이는 안 온대요. 알았어. 지우,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 그죠? 추석 딱 부르고. 자, 시시한 이제 꺼. 아이, 웃긴다. 외국 애들이 헷가닥 헷가닥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사야 되겠다 싶으면 좀 쭉 사가고요.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쭉 판다고요. 이해된다. 7번. 헷가닥 헷가닥 잘 안 한다니까. 쭉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좀 사간다고요. 바닥이다 싶고 하면. 아니 그 도란파하고 진핑이하고 손잡았다면서요. 그죠? 좀 잘해보자고. 그죠? 최고의 악재가 거치려고 하는 제스처는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별로 안 좋다는 거 알았잖아요, 일단. 서로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 뭐, 미국은 끝까지 계속 갔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도 휘청휘청하고 있고, 중국도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 나눠보겠다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나누겠다가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화통화로. 13번째 통화였답니다. 아, 지금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저끼리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왜 저거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왜 미국,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저거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열 안 받아요. 전 열 받아요. 우방인 것 같습니까? 우방인 척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반감은 없습니다만 수틀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다 수틀어지면. 우리 좋아서 뭐 우방할 것 같습니까?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틀렸어요. 미사일 기지가 북한으로 안 노려보고 있고 전부 다 중국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저쪽 서해안 쪽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초 기지나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은 코스피 시장 전고점 돌파하면서 2.74% 상승. 야, 이런 폭등이 있나. 코스닥 3.84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려고 소적선 그렇게 울었나?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내려고 그렇게 흔들었나 이 말이죠. 그렇게 올라갔다 뺐다 올라갔다 뺐다. 일부러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진을 다 빼놨어. 진을.
그럼 진다 빼놓으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신용 물량, 미수 물량 다 터져 나왔잖아. 어느 정도 날 만큼 나왔으니까 다 털어내고 이제 공매도 때린 거 신나게 이제 밑에서 받아먹고 이제 슬슬슬슬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우리나라가 여건이 역 같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별로 외국 애들 헤지펀드 이런 애들 들어가가지고 휘저으면 힘못 써요. 힘못 써.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더 많이 나왔다. 지우야, ELS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가 연계돼 가지고 SSK 뭔가 뭐 그것도 종목도 잘 모르겠어. 그거 만기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거 2,700원, 2,000 그러니까 2,100원 되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더 주고 하잖아, 그지? 그런 계약을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ELS인지 ELF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만은 그거를 2,100원 안 주려고 어떻게 한줄 알아? 예를 들면 지금이면 2,070원 넘어가면 몇 프로 더 줘야 돼, 이자를. 홍콩에서 작살을 냈다, 그거 안 주려고. 그 정도야. 얼마나 돈 가진 애들이 돈질하는 줄 알아? 안 주려고 2,070 안 주려고 작살 냈다니까, 막판에 홍콩에서. 그래 나중에 뉴스 나왔지. 기억나냐 혹시? 그때 너무 어렸겠지 너는. 초등학생 그때? 아휴 참. S 뭐로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니 ELS 말고 경아 조용해. ELS 아니야. 아, 그거 맞지 그지? ELS. 응? 넌 초딩이라서 몰랐겠지만 작은 아버지는 알고 있다. 앞으로 작은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하고 몇살 차이 안 나잖아. 고3? 아이고. 아, 그때가 꼭 2008년 아니야. 그러니까 꼭 2008년은 아니고. 아, 그 짓을 해요. 한다니까요. 그것도 있었어. 옵션 만기일인가? 그때도 분탕질 지긴다고. 옵션 만기일날 갑자기 동시효과인 거니까 그때 막 핵폭탄 날려가지고 그것도 뉴스 나온 적 있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그 정도로 돈 가진 애들이 얄짤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총칼만 안 들었지 힘없는 개인들 조집니다. 우리 편 아니에요. 넥타이 딱 메고 있다고 젠틀해 보인다고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그런데 공부 안 하고 하면 뭐 이길 것 같아요. 걔들은 석박사 천재예요. 헤드 브레인들은 전부 똑똑해요. 공부 열심히 했고 트레이닝 다돼 있어요. 그런데 걔들하고 한판 붙는 건데 공부 안 하고 될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하고도 안 되는데. 심리 때문에 안 되는데. 걔네들은 팀이라서 옆에 뒤에 딱 매니저 있어요. 야, 너 오늘 상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쉬어라. 네. 아니면 지금 매매 어떻게 돼 가고 있지? 옆에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텔레비 못 봤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은 딱 감독만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 오늘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지, 손실이 나고 있는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지, 매매는 괜찮은지. 그러면서 컨트롤 하고 있어요, 뒤에서. 야, 오늘 좀 쉬어라, 그냥. 알겠습니다. 자체 규정도 있어요. 몇 프로 이상 깨지면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개인은 차기 혼자 하는데 그 컨트롤 잘될것 같아요. 제가 최고 힘든 게 그거예요, 사실은. 비중 조절이나 이것만 컨트롤만 끝나면 사실 저도 깨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 해내면 끝난다고요. 그거 해내면. 기영님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하세요? 2시? 46번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몇개 눌렀는가 한번 볼게요. 자, 10초 후에 볼게요. 안 누른 사람 빨리 눌러주십시오. 그게 거의 전부예요, 전부.
기법이 뭐 대단하고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요. 기법 간단한 거 해도 그것만 100% 지켜내면 돼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46분 중에 좋아요 27개네. 20분 안 좋은 모양이다, 그죠?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방송. 좋아요 누르는 게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누르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분 있잖아. 핸드폰 세워가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꼽혀 있어요. 꼽혀 채팅. 그거 꼽혀 하면 좋아요 누르는 데 나오거든요. 그거 누르고 두 칸 옆으로 딱 가면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오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몰랐다면 좀 무료인데 좋아요도 안 받고 하기 싫어요. 진짜입니다. 좋아요 대신 돈 받을까요? 그거 괜찮지. 돈 받고 하면 좋아요 안 눌러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으로 대신 받든지. 누가 무료로 이래 줍니까? 아이, 없어요. 데리고 오세요. 있으면 내가 공부 좀 해보려니까. 여기 딱 지키면 돼. 돌파합니다. 지우가 20만 돌파하면 간다 그랬어. 안 가면 혼난다 지우야. 니 간다 그랬다. 분명히 20만 돌파하면 난 니만 믿는다. 자, 셀티면 뭐라고요? 이 추세 중요해. 이거 안 깨면 돼요. 이거 안 깨면 돼요. 셀티면. 그리고 여기 위에 24만은 깨는지 안 깨는지 돌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만 딱 체크하세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자동 중심 물러. 이건 제 거예요. 제 거. 어디 가서 라이딩님이 만들었다 하면 안 돼요. 제 겁니다. 저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만드는 건 제가 딱 만들었다고 제가 배운 겁니다. 딱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누대는 이야기거든요. 지가 만들어놨고 배운 거면서 지가 만든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좋은 건 따라하랬다. 아이고, 별이님은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금 좋아지겠다. 그죠? 별이님 졸고 있는 거 아니죠? 1번 별이 자는지 안 자는지 체크합니다. 졸고 있었지 좀 전에. 1번 진짜 좋은 모양인데. 그렇게 좋아요 좀 누르래도 13명 끝까지 안 누르네. 아, 싫어요 하나 생겼네. 아, 오케이. 왜 셀트리 무슨 말 하는지 또 보러 들어왔냐? 아이고. 딴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빠르게 여기 있는 거 싹 한번 훑어볼게요. 일봉으로 체크합니다. 야, 삼성전자가 20일 돌파합니다. 일단 굿.
오늘 외국계 매수 엄청 잡혀 있네요. 삼성전자는 44,000원대 역시 야, 이 4만원까지 갔었잖아, 그죠? 패스, 그 이야기 패스입니다. 하이닉스도 돌파해냈다.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이게 낙폭과대 아닙니까? 다 낙폭과대. 추세 다 무너진 거거든요. SDI 관심이 됐어요. SDI. 이게 돌파 딱 하고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24만 정도. SDI 여기 딱 있어요. 추세 좋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해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안 합니다. 안 해요. SDI? 요것만 딱 돌려내고 딱 눌려주면 상승 추세 전환이에요. 합니다. 저건 딱 합니다. 고르고 있어요. 여기서 하지. 안 해. 위에 저항선 신나게 있는데 뭐 하랍니까? 딱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에 가격 더 주고 샀는데. 가격 더 주고 사서 더 위에서 팔아먹는다고요. 삼성전기. 추세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것도 패스. LG전자 안 해. 현대차 안 해. 기아차도 안 해. 모비스도 안 해. 신용등급 트리플 B 플러스로 깎았답니다. 세개 회사 안 해. A 마이너에서 현대중공업 안 해. 현대민파 안 해. 조선조업 많이 휘청거려요. 대우조선 해양이 그나마 낫긴 한데 이거 그죠? 정부에서 호흡기 때문에 끝장난다니까 지우가 좀 거시기해요. 일단 패스. 조선주 다 무너졌어. 안 합니다. 조선주. 현대건설 안 해. GS건설 안 해. 건설주 안 해요. 그 대신 삼성 엔지니어링 합니다. 기다릴 겁니다. 딱 다음 타자예요. 올라갔다 딱 눌려주면 합니다. 이거 이게 가장 좋아요. 삼성물산 안 해. 우리 장모님 어떡하지? 18만 원 들고 있는데 해필 가격도 18. 한 18만 원. LGU 플러스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참 여기가 깨져나니까 좀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잘못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SK텔레콤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하세요. 병이 님. KT 안 합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U 플러스 아니면 SK텔레콤 둘 중에 하나인데 LGU 플러스 훨씬 세요. 포스코 이제 한 돌파 시도 나오고는 있네. 안 합니다. 현대제철 안 해요. SK이노베이션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한 단계 레벨업 해서 놀고 있어요. 여기 지키고 있죠. 올라가면 21일 인근까지 21만 정도 가면 던지고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너무 세게 밀렸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난중 이평선 다 돌려내면 다시 들어가든지 할 겁니다. S오일도 좀 쳐졌어요. 석유화학이 좀 쳐졌어요. LG화학 안 해. 아직 멀었어요. 은행주 안 해요. 안 합니다. 은행주 안 합니다. 은행 안 해. 증권도 안 해.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8% 올라가고 하니까 좋아 보입니까? 얘 밑에 빠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합니다. 야, 어저께나 들어가가지고 저런 거8% 먹지. 에휴,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삼성화재 이것도 SK 이노베이션하고 모양 좀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박스권 많이 이룬 종목이에요. 예전에 성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저분해서 안 할랍니다, 그냥. 삼성생명 안 합니다. 아, 생각난 거 있는데 힐링 민경님 있으면 나와라 오바 1번. 네이버 안 해요. 카카오도 안 합니다. 엔씨소프트 잘 가죠? 잘 갑니다. 계속 고옵니다. 여기 위에까지 노려볼 거예요. 넷마블 안 합니다. LG생활건강 안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안 합니다. 신세계 안 해요. 호텔신라 안 합니다. 저는 이마트 안 해요. 게이트인지 안 해. 하나투어 안 해. 모두투어 안 해. 농심 안 해. 오뚜기 할것 같아요? 안 해. 형이 막 웃어 옆에서. 오리온 할것 같아요? 안 해. 한미약품 안 해. 대웅작 오늘 아침에 지니가 발언했는데 안 해. 전공당 안 합니다. 뭐만 한다? 우상향만 한다고. 우상향만. 여기 있는 거 볼래요? SK 이노베이션 그래도 단기 박스권은 형성하고 있잖아. 여기 올라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는데 좀 물렸어요. 자, 이거 봤으니까 내비두고 여기 있는 거 SK텔레콤 좀 많이 쳐줬다. 이거는 일단 내려와라. 이거 밑으로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할 겁니다. 제일 기억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와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근데 등락 되게 심하네. 와 그죠? 이것도 좀 하기 거시기합니다. 이게 뭐 잡주다 이거 왜 이럽니까 그죠? 올랐다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비교적 추세가 괜찮은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무너졌긴 한데 이런 거 보세요. 추세가 그나마 돌려내는 추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 나올 수 있어요. 자, GS 홈쇼핑도 희망을 가지고 봅시다. 그죠? 이것도 전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4% 넘게 빠졌어요. 그죠? 이것도 호가 뭐 별론 거 아닌가? 이건 호가 좀 촘촘하네. 이 시총이 얼마지? SFA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우리 마이프렌드 상혁한테 그러면 또 숙제 내야지. SFA 어떻게 분석해봐라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시총이 얼마지? 아, 좀 볼게요. LED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가총액 이게 얼마지? 억이니까 천 1조 3천억이네. 1조 3천억이고 GS 홈쇼핑 얼마인가 보자. 1조 2천억 비슷하네. 비슷하기는 억이지. 억 천억 1조잖아. 그 말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옥이란 말인가? 그거 아니죠. SK 모티리얼스 한번 봐야지. 시종이 다 비슷비슷하네. 그래서 괜찮은 종목만 할 겁니다. 이것도 좀 쳐졌네. 포스캠텍. 예. 누구야? 다리님.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전 왔네요. 본전 좀 더 왔어. 에코 프로. 이 쳐졌네. 빠져 일단. SFA? 이건 괜찮아, 아직까지는. 야, 근데 너무 잡주다,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거. 별로야. 포스캠텍 좋네. 야, 좋아요. 기간계 오늘 플러스로 끝날 것 같다. 오, GS 홈쇼핑 간다. 가자, 좀. 사람 고생 그만큼 시켜놔놓고, 어? 내일 강연회 하러 가가지고, 체면점 쓰려면, 플러스 좀 끝내자. 육군사관학교 누구 아드님이 혹시 입학했어요? 오늘 입학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빨리 그 텔레비전 앞에 계시면 GS 홈쇼핑 빨리 채널 트세요. 빨리 들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핸드폰 GS 홈쇼핑 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답니다. 쇼핑 많이 하는 경이가 있대요. 빨리 팬티라도 하나 빨리 사세요. 빨리 빨리 속옷이라도 하나 사세요. 우리 매출 좀 올립시다. GS 홈쇼핑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세율 포토 올려봐봐. 이제 플러스 안 됐어? 이제 아직도 마이너스야? 이제 플러스 됐을 건데. 지금 오기 누님이 GS 홈쇼핑 제법 갖고 있거든. 내가 아까 봤을 때 조금 마이너스였는데 SK 이노베이션 좀 반등했고 엔소프트 들어가고 있고 이제 뭐 본전 비슷하게 돼갈 것 같은데 다들 쇼핑하러 간다. 본전 비슷할 것 같은데. 응? 여러분들 GS 홈쇼핑 가가지고 생필품 좀 사세요. 어차피 사야 되잖아. 이야, 8,000원 마이너스다. 우리 세율 화이팅 화이팅. 조금만 있으면 플러스 나겠다. 0.09% 하락. 야, 해필 최고 많이 가는 거 하고 최고 많이 빠진 거 하고 작게 들고 있어서 다행 다행인데. 두루마리 좀 사야 되겠어요. 아우 재밌어 진짜. 아 육사가 서울에 있어요? 거의 원전.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아 자전구 라이딩님 초대하겠습니다. 메일 남겨주십시오. 우리 채팅방 장난 아니에요. 철학 교수, 중국어 교수, 그 다음에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 S전자, 부동산,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주부 등등등등등등 각계각층의 선생님들 각계각층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S전자 다니는 분이 어제 리포트 해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목소리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했는데요. 리포팅 해보겠습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아침에 철학 교수님한테 자 철학자의 멋있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목소리 죽이는 목소리로 생각하고도 공부하지 않으면 니 뽕이다 이렇게. 목소리 죽였어요 진짜. 야 끝내주는 퀄리티 있는 커뮤니티 만들어 가겠다. 전 만들 겁니다. 같이 하시려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해요. 끝내주는 커뮤니티 만들 거예요. 실을 꼽는 니는 안 배워준다 안 끼워준다 계속 거기서 뒹굴어라. 야 코스피 3% 이상 가고 있어요.
자, 별거 없으니까 방송 종료할 겁니다. 종료할 거고, 자전거 라이딩님은 지금 댓글로, 여기 댓글로 메일 남기십시오.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